오늘 주실 생명 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다 찾아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네, 오늘 주실 말씀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시는 울루 목사님 영상으로 말씀 주실 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하셔서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실로 우리 인생은 고해보다 두님이 치는 험난한 항해를 하는 에페와도 같습니다. 이를 편주에 지나지 않죠. 그러기에 성도는 갈라디아 4장 28절 이하나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또 이사야 60장서부터 65장까지 내용만 볼 때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입니다. 천국을 상징했죠. 새 예루살렘 그 안전한 포구에 가기까지는 언제나 잔잔한 물길 아닙니다. 고해보다 뒷밑 치는 험난한 폭풍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종말을 관해서 물어볼 때 1월 성수리는 진조가 있겠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세상이 공허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동해바다 인천 앞바다가 철썩철썩함으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합니까? 사람의 마음가짐과 생각과 입입니다. 말을 잘못함으로 안절이 안 되잖아요. 남의 마음을 상해하고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다 신령한 배입니다. 거기에 정박하기까지는 편한 날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군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믿는 자에 한해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듣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수십 년 해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 듣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인생에 거친 풍랑을 헤치며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안전한 포구에 무사히 전복할 수 있는 때까지는 놀라운 노력과 하나님 믿는 신앙이 두터워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말을 믿고 진짜 유령 귀신이 아니고 도깨비 아니거든 나를 명해서 바다 위로 걸어게 하십시오. 그래 내가 주다 걸어오느라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갈 땐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폭풍을 보고 파도에 물결을 볼 때 겁이 났어. 빠졌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랬죠? 주여 날 구원시켜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넌 목사인다고 잘 믿고 장로라고 잘 믿습니까? 수십 년 교회에 나온다고 잘 믿습니까? 참 한 가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안전한 생활하기 위해서는 비결이 있는데 주님께 배의 키를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주님을 떠나서 갈릴리를 항해하던 제자들이 돌발적인 미친 바람, 풍랑을 만나서 크게 요동하듯이 크게 두려워했죠. 공포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뭐든 믿고 맡기면 되는데 교회 나와서 맡겨요. 기도할 때 맡깁니다. 기도 끝나게 되면 부르다 찾아가요.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맡겼다 마음이 짐이 가벼워져야 될 텐데 또 기도하고 나서 내 기도가 나 같은 놈이 기도 하나님 받겠나 기도해놓고 땅에 꽂으라고 한숨을 쉬고 근심도 합니다. 저 불신자예요.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주사바늘 바늘 끄트머리 늘 말하지만은 뾰족합니까? 믿음은요 바늘 끄트머리가 놓일래야 놓일 빈틈이 없는 게 믿음이야. 주사바늘이나 바늘 끄트머리가 놓였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틈이 있는 거예요. 역풍을 만나가지고 공포감에 질려있고 새파랗게 제자들은 풍랑에 시달리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통 분입니까? 바다에서 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이 노를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무서운 그 폭풍을 만나서 제자들은 혼비백산한 것도 있었죠. 근데 보면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봤어요. 산에서 봤습니다. 배에 육체 수심 떨어진 걸. 바람은 미친 바람 같이 불죠. 배령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자들 그냥 새파랗게 질린 걸 예수께서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짐승도 자기 새끼는 유포합니다. 사람은 병신 육갑하는 나이 볼 때, 아유, 저걸 사람이라고 저걸 죽이 났지. 난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식인 정말 눈물 흘리면서 입하고 길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볼 때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세상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신구약에 그 한 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해요.
산에 기도하다가 그거를 봤으니 그 예수님이 그 얼마나 마음이 아마 배에서 고통당하는 제자들보다 더 아팠을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고 일어서서 가는 중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임마누엘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마태 1장 23절 있잖아요. 예수님 날 때 천사가 와서 그 어머니한테 이름은 예수라 하고 선자가 미리 예수 나기 전에 이사야 선자가 700년 전에 그분이 땅에 오시면은 사람이지만은 그분 하나님인데 구세주인데 생명의 근원이야. 그분이 이름을 뭐라고 부른 거 아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다 이러면 집에 와서 한 번만 이렇게 주께서 나타나셔서 참 안심하라. 안심이 안다는 세상 안심하라. 그러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언어에 아까 말씀했죠. 나다. 안심하라. 겁낼 거 없다. 아, 참 새벽 사경에 만난 사경 알았죠? 3시부터 새벽 10시까지 사경입니다. 참 역경에서 만난 축복될 말씀이죠. 예풍을 만나서 폭풍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제자들은 바다 갈릴리 죽음의 유기에서 예수님은 안 계시지 산에 있지 인간의 생각이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구세주 창조주인지 모릅니다. 듣긴 많이 들었죠. 우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고난당할 때 마음 편하게 야 왜들 그래 그분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친아들이야. 12명 가운데 한 여성만 그렇게 말해도 마음 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똑같은 사람인 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공포감에 그냥 빠져있어. 우리 많이 배워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 어림을 당할 때 믿습니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어요. 자,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산에 있는데 우리 당하는 거 주님 알긴 할까? 하자 가운데 야 예수님이 산에 계시면 우리 다 보고 계셔. 왜들 이래? 산에 계시는 주님 향해 기도하자. 이러한 사람만 하나만 있어도 이 풍랑만 나겠습니까? 교회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하지만 다 이랍니까? 몇 사람이 이라는 거야. 몇 사람이 몇 사람의 믿음으로 다 좌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바로 오늘 보면 마태 14장 14절부터 20절 보게 되면요 예수 저녁 때 딱 들여나가니까 수만 명이 모여서 밥을 먹지 않은 지가 몇 날입니다.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기진하고 쓰러져 죽을까 봐 예수께서 야 이거 뭐냐 어린애 도시락 하루 먹을 거 말라 꼬드라지 생선 두 마리하고 보리떡 다섯 개 그래 갔다 주님과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감사기도. 이게 여러분들 감사 기도할 때 기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야 내가 하나님이다 뭐 요수제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보내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사례 감사 기도하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 타고 먼저 보낸 거 아닙니까? 기적을 이걸 반사하며 불과 몇십 분 전에 한 시간도 아니라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 가지고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여자들 애합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걸 먹고도 큰 광주리 12광주리 남은 거 아닙니까? 이걸 제자들이 기억했다면요 야
돌이 또 다섯 개 물이 돌이 아주 봤지. 이거 하나님 아들 아니야. 왜 다 보고 계셔. 쓸데없는 잡상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 앉아 있습니까? 이 가정이고 교회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가정 식구 가운데 하나가 왜 들으리래? 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보 하나님 죽었어? 아니 마태 14장 21절부터 하신 말씀이 그 누구 하나님 말씀이야? 왜 당시 옛날 고망 때 제자들만 생각해? 우리 가정의 밤 사경에 이런 폭풍이 불어오고 있잖아. 여보 주의 음성 듣자. 주님이 보고 계셔. 우리 가정에서 보고 계셔. 안심하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한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괴로이 노를 기능을 보신 예수님. 제자들은 사투의 시간이죠. 죽음의 고비가 그냥 숨이 까딱하다 넘은 순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배가 바로 섰다가 옆으로 기울었다가 그냥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내 요청 구합니까? 밤 사경인데 어두운 데인데 자연의 공간이 다 캄캄합니다. 무슨 바람, 파도 소리, 배가 들었다가 놨다가 말이죠. 그런 지경인데 무슨 노를 집니까? 노를. 끝날에 세상이 이렇게 역경의 밤이 됩니다. 성경 말씀 볼 때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나 임마누엘의 밤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밤사이 역경의 밤이죠. 제자들은 큰 바람 앞에, 큰 역경 앞에, 큰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주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내의 기도 중단하고 바라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먼저 와서, 야! 저 귀신 도깨비 온답니다. 유령이래. 이런 미신 같은 신앙이에요. 그새 하나님 창조주 보고 예수님 보고 유령이래. 유령? 그 얼마나 참 허무맹랑합니까? 아, 주님이 온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외국에 유학 간다. 거린 뭡니다. 부모님들이 거기에 가주십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자식이 지구에는 구석가 있어도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자기 낳은 자식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신앙심 좀 여러분들이 좀 두껍게 갖고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어야지. 인간의 생각체를 버리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볼 때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에? 죽음이야 죽음. 멸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로마 8장 5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가 6장 46절 말씀 볼 때 제자들과 작별하신 후 예수는 그 시간 산으로 올라가서요. 올라갈 때 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자들 믿음 투투 제자들을 갖다가 보세요. 훈련시키는 거. 올라간 다음에 예수 다 하신 분입니다. 이런 역경과 고난, 폭풍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투투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타올라간 제자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자식들은 부모한테 돈 줘. 자식 몰래 부모님들 돈을 저축하잖아요. 장가 보냈는데 시집 보냈는데 또 살림 또 내보내게 되면 집도 사주기 위해서 말이죠.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세상이 이처럼 상하사
이처럼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 최고 최대 그 행복이 다 들어있는 이처럼 속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의 공경을 공경에 빠지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직시 봤어요. 직방을 봤습니다. 기도하는 것 다 중단시키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주님은 행동하는 시간으로 옮겼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다 위로 갔습니다. 바다 갔습니다. 배가 없어. 청진령을 보리도 다섯 개 물고 두 개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순간입니다. 오직 주의 마음 가운데는 고통당하는 주님의 제자밖에 없어요. 향해서 갑니다. 녹이 뜬 바다. 그러나 그저 밟고 가시는 예수의 모습 보세요. 물론 주님은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 물결 위로 가시는 왕좌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 권세권을 창조권을 가지고 가십니다. 초자를 지배하시는 왕권이죠. 여기서 어쩔 수 없는 예수 자신의 본성입니다. 예수의 본질의 본질.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 자신의 구세주적 본성이 지금 물 위에 걸어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바로 나와 이름을 향해서 주님이 오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는 파도를 밟고 오셨다. 그와 같이 예수는 인생에 넘치는 모든 혼란을 발 아래 다 밟아치기 위해서 지금 각자 여러분 향해서 오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여, 두할 것이 뭐 있느냐? 응? 이런 괴로워하는 거, 파도 바다를 밟듯이 그거 다 밟아치우면서 우리 해결해 주라, 안심하라, 응? 걱정할 거 없다, 내리 두려워하지 말라. 아, 이렇게 편안한 모든 형통의 복을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부터 잘 모시기를,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시고 현장에 오시고 아들, 딸, 남편, 아내가 오시나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마가 6장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참 풍랑 위로 바다를 밟아치고 오시는 주님의 그 늠름한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안고 오시는 예수님, 내 제자들은 그렇지 못해서요 허상, 도깨비, 귀신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무서워서 야! 유령이야! 할 때 나머지 열한 제자가 유령이야! 유령이야! 마가 6장 49, 59, 마태 14장 26절에 유령, 예수님도 허상, 악령, 도깨비, 어처구니없는 제자들의 불신앙이죠. 미신적인 소행이야. 미신적인 소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불신앙을 아랑코 하지 않았습니다. 참 멋있는 분이야. 응? 야, 이놈의 새끼, 날갔다 도깨비 주진우라, 임마. 걔 너희끼리 해봐라. 인간은 또 그럴 거예요. 그런 거, 예? 귀담아 두지도 않고, 머리에 마음에 두지도 않고. 참, 그 세 가지 말씀 보세요,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안심하라. 그 속에 너는 담대하라.
절대 겁날 거 없다 뜻이 안심하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용기 좀 내, 용기. 내가 너 옆에 있잖아, 내가. 응? 용기 좀 내. 아, 참 멋있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응? 생명적인 은혜야. 두 번째 말씀 뭡니까? 나다, 성 내니. 내니. 응? 유형이 아니라 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의 성생 아니냐? 너의 주부 아니냐 말이야. 그건 기사 이적 행한 거 다 알잖냐? 다시 기억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엎드려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쏘이다 그러셔서 예수님 보고 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에 틀림없습니다 고백한 거 아닙니까? 응? 나는 너의 주여 너의 성생이라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 여호와 뜻은 스스로 계시는 제자를 다 심어줍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 데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바울의 믿음의 아들 데모데에게 생쥐 모양으로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죠. 근실한 마음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볼 때 다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0장 10절 이 말씀이 그날 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 국가 민족에게 반드시 이 말씀이 마음 깊숙이 지워지지 않고 깊이 파서 새겨지는 산 역사를 말미암아 사선만대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이 떠나지 않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옹월유의 역사의 파도는 태간자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취를 위한 위대하신 하나님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지금 이렇게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밤 사경의 역경도 바로 그런 것이죠. 인생에 만난 역사의 어떤 폭풍도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아 돌아간다. 로마 11장 36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만난 밤 사경은 역경 중에 은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표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평강의 축복의 말씀, 천평과 만대산, 천만일 받을 은혜의 동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당신의 집을 짓고 있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찾아줘서 대한민국이요 각 가정이요 우리 평강교회요 각 직장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때문에 또 우리 대한민국 잘 믿는 성도 때문에 천국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선택받은 태어받은 성도의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지금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나라 전체 난국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천만이 넘는 성도 때문에 절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고
대한민국 성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폭풍에 불고 도대체 나라가 이끌이 뭐야? 이렇게 가느냐? 이게 말할 수 있지만은 주님 찾아줘서 안심하라! 내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 성도님께 기도해서 이 나라가 튼튼하고 이 나라가 편안한 나라, 이 나라가 백성들의 마음 놓고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선교의 힘을 써가지고 한 사람이 열 사람 10배 부흥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운 가정이 있었거든 주님 친히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병든 식구가 있습니까? 주님 친히 찾아와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모든 질병아 떠날지어다.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말씀 빌고 은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